최근 니콘의 두 번째 세대 엔트리급 풀프레임 카메라 니콘 Z5II의 출시 시기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5월보다 이른 4월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니콘 카메라 마니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니콘 Z5II는 현재 출시된 니콘 GF를 기반으로 하며 일부 기능은 니콘 Z63에서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카메라는 각기 특징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어 니콘 Z5II가 이들 모델의 강점을 어떻게 계승할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니콘 Z5II는 24.5메가 CMOS BSI 센서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센서가 니콘 Z63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부분적으로 적층된 센서인지 혹은 니콘 GF에 장착된 센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처리는 익스피드 7 프로세서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현재 니콘 Z9을 비롯해 니콘 Z8, 니콘 Z F, 니콘 Z63, 그리고 니콘 Z50II에도 사용되고 있어 안정적인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세서로의 전환은 차세대 플래그십 모델인 니콘 Z9II와 니콘 Z8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콘 Z5II는 상위 모델들과 유사한 하드웨어를 갖출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대를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3개의 측거점을 갖춘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을 탑재하며 실시간 눈 및 동물 감지 기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니콘 GF에서 선보인 향상된 AF 알고리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측 센서 시프트 방식의 손떨림 보정 기능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정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4K UHD 30fps 10비트 컬러를 지원하며 4K 60fps 모드는 1.5배 크롭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풀 HD 120fps 촬영도 가능하지만 엘로우 같은 고급 영상 녹화 기능은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69만 도트 해상도의 밝은 OLED 전자식 뷰파인더를 탑재하며 3.2인치 회전형 터치스크린을 갖출 예정입니다. SD UHS 2 카드 슬롯을 2개 제공하며 USB-C를 통한 충전 기능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니콘이 최근 미국의 시네마 카메라 제조업체인 레드를 인수한 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록 Z5II가 레드와의 인수 이후 첫 출시되는 모델은 아니지만 레드의 기술력이 부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레드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에 널리 사용되는 고급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를 생산해온 기업으로 특히 레드코드 로우라는 독자적인 16비트 영상 코덱으로 유명합니다. 니콘 Z5II에 이러한 기술이 일부 적용된다면 영상 촬영 성능에서 큰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Z5II는 엔트리급 풀프레임 카메라이기 때문에 레드의 최첨단 기술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시네마틱 기능의 일부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레드의 색 과학의 일부 요소가 니콘의 영상 처리, 파이프라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니콘이 제공하는 N로그에 비해 더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제공하는 새로운 로그 프로파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영상 촬영을 위한 모니터링 도구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레드코드 로우와 같은 고급 기능은 향후 출시될 니콘의 전문 시네마 카메라나 상위 모델인 Z9II 등에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콘은 2025년 말 첫 번째 시네마 카메라를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카메라는 니콘 Z63를 기반으로 하되 영상 촬영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레드의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모델은 Z5II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Z5II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면 향후 출시될 시네마 카메라에서 더욱 발전된 기능을 탑재하여 사진과 영상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촬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니콘의 전략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Z5II가 사용하는 Z마운트는 니콘의 미래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레드의 시네마 카메라가 기존의 캐논 RF 마운트에서 니콘 G마운트로 전환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G마운트는 현존하는 마운트 중 가장 짧은 플랜지백과 넓은 직경을 갖고 있어 광학 설계에 제약이 적으며 다양한 마운트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Z5II 사용자들이 니콘의 풍부한 F마운트 렌즈 라인업은 물론 다양한 빈티지 렌즈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니콘이 최근지 마운트를 채택한 첫 번째 시네마 렌즈를 공개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Z5II 사용자들이 향후 니콘 생태계 내에서 영상 촬영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니콘 Z5II의 주요 경쟁 모델로는 캐논 EOS i8, 소니 α7III 또는 후속 모델 파나소닉 루믹스 S5II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캐논 EOS i는 유사한 가격대와 타겟 시장을 겨냥하고 있어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니콘 Z5II는 레드의 기술력이 부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촬영에 관심이 많은 하이브리드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니콘은 Z5II를 통해 풀프레임, 미러리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도 상위 모델에 준하는 성능을 제공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니콘지 시스템의 사용자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출시 예정인 니콘 Z5II는 엔트리급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이지만 상위 모델에 준하는 성능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니콘이 레드를 인수한 이후 출시되는 모델로서 영상 성능에서의 발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Z5II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느냐에 따라 니콘의 향후 전략과 레드 기술의 적용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마니아들은 물론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도 기대되는 모델인 만큼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될 구체적인 사양과 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니콘 Z5II는 단순한 엔트리급 카메라가 아닌 니콘과 레드의 만남으로 탄생할 새로운 이미징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레드와 니콘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다음 카메라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쿠라.